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던 14호 태풍 찬투가 18일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18일 오전 8시, 일본 나고야 남남서쪽 약 90km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18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 중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오고, 오후엔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 경북권 남부 내륙, 전남권,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1mm 미만의 비가 올수 있으며,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보면 추석 당일인 21일을 전후로 하여서 중국 쪽에서 다가오는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14호 태풍 찬투 이후로 15호 태풍 덴무가 필리핀 동쪽 남중국해에서 9월 24일경에 발생하여 베트남 동쪽 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있으며 9월 28일경에는 마리아나제도 서쪽 해역에서 16호 태풍 민들레가 발생하여 대만을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한국 남해안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15호 태풍 덴무는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이고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여신이란 뜻이며 16호 태풍 민들레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